지금 해왔죠. 캠핑 오실 때. 아 저희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많이 아는 거예요. 저희 캠핑 가면은 와인 야외용 그런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거든요. 그런 와인잔까지 다 챙겨 갖고 다녀서 이렇게 딱 식탁도 깔고 제가 원래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. 저희 가족이. 그런 며느리를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속마음은 집에 온다면은 안 치우고 있던 집안도 치우게 되고 우리 집에 온다기보다는 내가 가끔가다 전에 집에 가면은 너무 완벽주의로 그러니까 조심스럽고 오히려 며느리네 집에 가서 잔다든지 이런 게 참 불편해요. 자기 주장대로 하니까 그게 어느 때는 정말 속상하고 그럴 때가 있고 이제 다 그런 이제 섭섭함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제 그런 일이 번복돼도 그거를 내가 어떻게 강하게 밀어붙이지를 못하겠더라고. 좋다. 되게 아늑한데요? 창문 열어볼까? 네. 이러다가 오늘 잠 안 자고 어머니랑 계속 얘기하느라고 밤새면 어떡하지? 우리 집안은 호랭이가 두 마리예요. 저도 호랭이고 얘도 호랭이에요. 그래서 애미 호랭이가 항상 줘. 그치? 어머니! 왜 지는 이유는 딴 거 없지. 아들을 위해서. 그치? 너 그거 아니? 알죠. 어머니, 우리 어머니, 이러면, 우리 어머니. 이러면 아들한테 갈까 봐서 내가 우리 집 남자 좀 조심해야 돼. 그치? 호랑이한테. 신랑이요? 제가 뭐라고 안 그래도요? 누구요? 알아서 꼬랑지 내려요. 그래서 얘 조금만 부려 먹어라. 어머, 저 안 부려 먹어요. 왜 안 부려 먹니? 그렇게 애 잘 봐주는 사람이 어딨니? 거기다가 재활용하지. 우리 집에 있다가도 수요일날 니네 재활용이지. 네. 그래도 부지런히 가더라. 재활용한다고. 그런 신랑 어딨니? 어머, 저 언니 저 안 해준다고 말한 적 없는데. 아, 근데 제가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. 그래? 스스로? 알아서 하는 거예요. 내가 물어봤어. 얘 집에서 음식 네가 많이 하니? 그랬더니 혜근이도 그래. 오빠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요. 그래. 근데 그건 자랑이 아니라 얄밉더라니까 그게. 어머니가 저희 신랑을 너무 마마보이로 키웠어요. 그렇죠. 뭐 어떤 부모든지 간에 자식이 정말 얼마나 예쁘고 소중하겠어요.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자식인데 저도 너무 잘 알죠. 근데 눈 감아주시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. 서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을 품고 있는지 모른 채 시작된 리얼 솔루션 고부 여행의 첫 발. 보리수. 잠깐만. 이거 앵두 아니에요? 앵두? 보리수. 이거? 이 양이 앵두랑 되게 짙하게 돼.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흰색 앵두 같은 거예요. 진짜 맛있다. 이거다. 이거는 맞아요. 되게 떨 좀 떨었다. 멀리서도 무슨 나무인지 척척 알아보는 시어머니들과는 달리 서울 사는 며느리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한 텃밭의 채소들. 직접 키운 싱싱한 채소들로 맛이 있는 저녁상을 차리기로 결정. 이게 돼지 감자예요. 이게. 아 맞아, 그 돼지 감자가. 돼지 감자. 그게 당뇨에 좋다는 돼지 감자. 고추 여기 상추도 있다. 고추 큰 거 몇 개 따가지고서 지금 먹어. 그런데 이거를 약을 언제 줬나? 아삭이 고추인데. 눈으로 봐도 싱싱해 보이는 채소를 따기 위해 두 팔 걷어붙이는 시어머니들. 시키시지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먼저 따세요. 얘도 몇 개 따보려고. 며느리들도 따고. 얘네들은 어디 간 거야? 이런 거 안 하고. 시어머니 이렇게 시켜먹을 거야? 뭐야? 어디 갔어? 한 결혼 초에 이랬으면 삐지기도 할 텐데 이제는 안 삐진다니까. 체념을 했다니까. 우리 며느리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.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나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도 정말 친정엄마처럼 얘기처럼 들리는 것 같아. 이 며느리하고 단둘이 이렇게 여행 온 거는 처음이에요, 저는. 시어머니들이 잠깐 사이 양손 가득 채소를 안고 텃밭을 나오니 그제야 모습을 드러낸 며느리들. 맞아요. 야, 이거 지금 4개 가지고 이거 해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? 아니, 우리 아
아니 자꾸 말을 시키셔가지고. 야 가서들 빨리 공수해 와. 나머지. 네. 네. 빨리 가. 상추 더 뜯어야겠다. 상추도 못 따면 그냥 거기서 살아야지.